어쩜 그렇게 마지막이다. 후쿠오카 형무소 1943년 7월 10일 체포. 참 환장하겠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윤동주는 7월 14일에 체포. 1945년 이른 겨울에 윤동주 먼저 죽고 그 다음 20일 있다가 송몽규가 죽는. 어쩜 이렇게 태어난 장소도 똑같고 시기도 비슷하고 다니는데도 비슷하고 그죠? 예, 전공도 막 인문학적인 비슷하고 어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정도 이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조선 한반도 5000년 역사상 이런 이 듀엘 이른바 두 명이 같이 움직이는 이런 경우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커플입니다. 진짜. 이건 브로맨스의 끝판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참회로. 내가 일본 유학을 좀 가야겠는데 이미 송몽규가 요시찰 인물로 찍혀가지고 제가 역사 콘서트에서 언급했었던 장군의 아들 1, 2, 3에서 언급했었던 최악의 친일파 고등계 경찰 유승훈이라고 하는 내가 정말 여기서 또 욕을 해야 되나 진짜 내가 예, 뭐 그런 놈들의 그 행적을 보고서도 여러분들이 뭐 과거는 과거고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잘 지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분하고 다시는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 그 유승훈이의 요시찰 인물로 찍혀가지고 왜냐하면 그 유승훈이가 경찰서장을 할 때 노덕술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친일파는요 신입사원으로 인사한 애예요 걔는 아시겠습니까? 그 짬밥이 안 되는 애라고 군대로 치면은 그 유승훈은 일설에 의하면 1945년 이후에 김두한에 의해서 남산에서 처형당했지 않습니까? 김두한이 안 죽일 걸 그랬어요. 죽이지 말고 그냥 막 진짜 무슨 인민재판으로 죽이든지 무슨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 윤동주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유학을 가겠느냐 그래서 창씨 개명을 합니다. 히라누마 도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합니다. 이때는 그냥 창씨 개명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A, B라고 할 때 그냥 A, B한테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너 오늘부터 이거야. 이겁니다. 환장할 노릇이에요. 환장할 노릇이에요. 진짜. 오늘부터 나는 히라누마 도우주래. 예. 네. 창씨 개명을. 우리 집 안에 들어가면 이걸 만약에 이 방을 집이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이 방 안에 들어가서 소리 죽여서 제가 뭐 동주야, 몽규야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집 바깥으로 문 열고 딱 나오는 순간 거기는 어떻게 돼요? 일본 제국주의 경찰들이 총칼 차고 댕기는 거예요. 그죠? 집 밖으로 딱 나오는 순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집밖에 모르는 이 한국 사람들의 가장 이상한 사고방식이 그때부터 들어온 거예요. 이게 가장 악질적인 식민지의 쓰레기 같은 잔재예요. 이게. 집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기 배반을 하고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기 배반을 하고. 나는 윤동주인데 어디 가서 내가 윤동주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히라누마 도주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정지용을 만나갖고 그때 뭐라 해? 이다지도 욕되는가요? 부끄럽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정지용이 뭐라고 해요? 부끄러운 줄 아는 당신이야말로 양심 세력이다. 부끄럽지. 일본 유학을 권유하고 있는 나도 부끄럽고. 그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송몽규가 연희전문 졸업식에서 걔 연희전문 전체 2등으로 졸업했거든요. 송몽규가. 예. 딱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죠. 친일파 윤치호가 총장으로서 이렇게 이사장으로서 이렇게 줍니다. 아 성적 우수 2등 송몽규 이렇게 줍니다. 딱 보니까 대동아 공룡 뭐 이런 게 적혀 있습니다. 안 받고 이러고 서 있다가 그죠? 예, 이건 송몽규에게서 여러 번 증언된 겁니다. 강처중에 의해서도 그렇고 이게 딱 한 손으로 봤습니다. 왼손으로 그것도. 이거 윤치호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더럽겠죠.
친일파 활동을 하는 윤치열은 죄의식이 있을까요? 죄의식이 있으면 이 활동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제자놈의 새끼가 내가 선생인데 돌았나 이게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어떻게 되냐? 확 패대기 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상장이라고. 씨. 차라리 안 죽어나 말지 하면서 막 이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졸업식장. 윤치호가 그걸로 막 신경 쇠약이 올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오시겠습니까? 난 내 같으면요. 그냥 한 1년 동안 난 학교 못 나올 것 같아. 두려워가지고. 그때 송몽규 나이 몇 살? 25살. 예.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이게 벌써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 때문에 이다지도 욕되겠는가.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이것도 기독교에서 온 사상입니다. 여러분들 그 유명한 사랑 구절.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뭐 이거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까지만 아시죠? 성경에서. 그 밑에 구절에 나옵니다. 뭐냐? 네가 사랑이 없이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는 사랑이 없이 바라볼 때에는 구리 거울로 바라보는 것처럼 불투명하게 보일 것이나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아는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면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인 사랑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는 맑은 호수물에 비추는 것처럼 명명백백하게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보이고 이해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건 뭐야? 희미하다라는 거야. 내 얼굴 쳐다보기도 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어떻게 히라누마 도주란 말인가. 그죠? 어렸을 때부터 모든 내 어르신들이 다 뭐라 그래? 일본 놈들은 우리의 원수다. 우리는 일본 놈들이 살아가는 조선 땅에 세금 한 푼 바치기 싫고 그들의 통제를 받기 싫어 간도 땅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명동촌이라고 하는 이거를 개척해가지고 학교까지 세워서 니들을 해방구로서 대한학교로 가리키고 있으니 라고 배웠는데 이 사람이 또 송몽규가 소무라 타케오 히라누마 도주로 창씨 개명하기가 얼마나 싫었을까요? 죽기보다 싫지 않았겠습니까? 혹자는 얘기합니다. 춘원 이광수가 친일을 한 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권총으로 협박하면 어떡할 거냐? 일본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유학을 가가지고 다 그렇게 친일파로 변전한 거. 얘들도 일본 유학 갔어요. 거기서도 친일을 안 했어요. 그거는 외적 환경의 변화 조건일 뿐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법칙으로 인간의 행동을 행동과 내면까지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이나 모레나 즐거운 날에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하겠지 이 말이죠.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이 창씨 개명하는 거 말고 도대체 내 앞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내 양심을 배반하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유명한 그 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찾는 망설임을 안 하려고 포스트잇으로 붙여왔는데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뭐야?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육첩방이 뭐야? 일본 다다미로 만든 방 아니에요. 그건 남의 나라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 나라가 아니라는 거 내가 여기 지금 와 있어도. 그죠? 예. 창밖에는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좀 내몰고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어둠을 아침을 기다리는 일본 형사가 이걸 뭐라고 하죠? 사이고노 와타시. 최후의 나. 일본 사람이요. 시대처럼 올 아침 최후의 나. 이게 바로 혁명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 배우가 참 연기 잘하대. 당장 화면에 들어가서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정말 연기 잘합니다. 아, 연기 잘해요. 진짜 무슨 일본 사람이라도 믿겠어요.
어떻게 일본말을 그렇게 완벽하게 연습을 해서 와가지고 감정 처리도 그렇게 잘하고 그죠? 예, 검사의 취조 장면, 형사의 취조 장면. 지금 이 사람이 검사인지 형사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어떻게 굉장히 짬밥이 되는 애 같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 고등계, 이른바 소위 얘기하는 뭐예요? 공안검사와 공안계 형사, 정보과 형사의 역할을 이렇게 잘 얘기할 수 있는가? 거기에 또 뭐야? 당하는 송몽규, 윤동주도 기가 막혀요, 연기가. 윤동주는 여성적인 성격입니다. 또 페미니스트들이 뭘 알라 그러나. 여자도 지소연 같은 경우에 얼마나 씩씩하게 축구를 잘하는데. 그죠? 예. 뭐 인정합니다. 예. 시적 아니마, 시적 애니무스라고 하는 그 두 개념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성, 송몽규는 뭐야? 굉장히 남성적인 거죠. 우리가 영어에도, 문학을 분석하는데도 영어의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생물학적 성 개념이 있고, 뭐야? 사회학적, 문학적 개념이 뭐죠? 젠더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딱 한 줄에 줄이겠다.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또 하나의 윤동주 지킴이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이분, 정병욱 교수입니다. 어렸을 적에 이분이 전라남도 광양 출신입니다. 광양. 지금도 광양에 가보시면 정병욱 고택이라고 해서 예,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일제시대 때에 가장 그 뭐랄까 조선 사람들의 어떤 건축 양식, 집의 양식을 가장 잘 보여준다 그래서 광양시에 의해서 사적지로 되어 있는 이런 곳입니다. 동네 고보에 재학도 했습니다. 이게 전라도지만은 동네 고보, 부산의 동네 고보에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분이 1922년에 태어나셨는데 출생신고는 23년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저희 할아버지하고 약 1년간 함께 다니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하고. 그래서 정병욱이라고 하면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역임하고 있을 사이에 저희 할아버지하고도 한 서너 번 만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들었던 윤동주의 생생한 이야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무위키에 적혀있는 모습입니다. 학도병으로 징집되어 가는 정병욱이 어머님, 광양의 집에 들러가지고 어머님, 제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니 꼭 이 시묵금을 뺏기지 말고 소중하게 보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여성분들이 지금 한 서너 분 계시는데 참 앞으로 뭐가 될지 모르는 이 훌륭한 아들이 학도병으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낳아준 부모 앞에서, 그것도 엄마 앞에서 생전 보도 못한 사람의 시집을 이렇게 하나, 이 포에트리를 하나 내면서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니 어머님 반드시 이거를 보관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야, 누군데? 이렇게 얘기 안 하시겠어요? 야, 저거 아버지 뭐 하시노? 야, 고향이 어디고? 니하고 같이, 그 연희 전문에 그 같은 기숙사에 있다 하는 그 사람이가? 니하고 하숙방 같이 쓴다는 그 사람? 문학평론가이자 소설가인 김송 씨 집에 니가 하숙하고 있다 하는데 그거 같이 있었다 하는 그 사람 아이가?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왜 내가 이 부산 사투리를 이렇게 쓰게 해요? 저거 엄마가 경상도가 고향이에요. 광양이라는 데는 여러분들 이렇게 또 보시면 알겠지만 전라도지만 어떻게 돼? 여기 경계선이에요. 하동 넘으면 바로 광양이에요. 예, 그래서 이 뭐 섬진강 유역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가 경상도고 전라도고 이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냥 나는 섬진강 강가에서 살았지 이거예요. 그냥. 예, 섬진강 시인 있잖아. 그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김용택 시인인가요? 예, 예,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예, 윤동주의 시 이게 목숨같이 지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은 나오잖아. 아들의 부탁을 듣습니다. 장판을 뜯어내고, 마룻바닥을 뜯어내고, 그 밑에다 땅을 파가지고 이거를 그 상자에다 탁 넣어서 이렇게 모십니다. 이거는 못 찾죠. 아무리 천하의 고등계라도 뭐, 그 집을 불태우면 시집이 불타는데 이거는 정병욱이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잘 모를걸. 제가 볼 때.
이분 덕에, 이분 덕에 우리가 윤동주의 시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분 덕에. 하나는 세부를 적어서 하나는 그 영문과 교수였던 이양하 교수님께 바쳤고, 선생님 이 시를 가지고 있어 주십시오. 근데 6.25 동란 중에, 아니 해방전국의 그 혼란한 틈에 아마 시집이 분실돼 버렸습니다. 그거는 이 선생님이 소홀해서가 아니고 그게 세월이 하수상해서 그래요. 그리고 본인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찾을 길이 없죠. 정병우 교수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민족의 가장 위대한 시인의 시를 통째로 잃어버렸을 겁니다. 정병욱은 1917년에 태어났던 윤동주보다도 무려 5살이 어리고 학번으로도 2년이 늦었습니다. 2년이 늦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동주 시인이 정말 아끼던 후배였고 1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이 사람은 이미 후배라는 호칭은 필요 없어. 그냥 동료야, 동료. 그래서 항상 정형, 윤형, 송형, 강형으로 불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강처중, 정병욱, 윤동주, 송몽규 요 네 명은 항상 붙어 다니면서 어쩜 그렇게 훌륭하게 됐을까요, 다. 강처중 시인이 그 물론 예, 그 여러분들이 속칭 얘기하는 빨갱이입니다, 이 사람이. 예, 그 해방전국에서 김일성을 선택했습니다. 선택해가지고 예, 좌익 기자로서 경향신문 기자로서 좀 이름을 날리다가 사실 처형됐습니다. 이분이 예, 6.25 때 그렇기 때문에 강처중이라는 인물은 전혀 조명받지 못하다가 그리고 어떻게 50년대에 다시 출간됐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서는 정지용도 그렇고 강처중도 그렇고 서문 발문이 다 빠졌어요. 새로 냈습니다. 왜? 둘 다 하나는 월북했고 하나는 좌익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빼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70년 정도까지는요. 윤동주의 가장 뛰어난 페르소나 관계였던 송몽규도 시어자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북한 출신이다. 그 윤동주 시인이 그 이렇게 세상에 조명된 것은 아마 1970년대 들어와가지고 문익환 목사님이 재조명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번 윤동주와 친구다라고 하는 것이 되고 더군다나 더 제가 좀 조금 이게 재밌을 수도 있는데 1968년도에 그 명동촌에서 송몽규하고 모여가지고 이렇게 했던 그리고 또 뭐야 이 그게 그대로 내려와가지고 연희전문에서 새로운 잡지를 하나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6명, 7명이 함께 만들었던 그 잡지 정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독재정권에 맞서는 청년들의 예술단체 노래패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한 게 세시봉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윤동주의 육촌동생 윤형주라는 가수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세시봉을 통해서 그리고 1969년부터 라디오 DJ 차인태 영락교회 집사가 하던 밤, 그러니까 별이 빛나는 밤에의 바통을 이어받은 이종환이라고 하는 DJ가 윤동주의 시를 방송에서 읊기 시작합니다. 읊어대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당시 서울대 음대 작곡가 출신의 성악 전공했던 조영남, 그리고 길거리의 그 버스킹 가수로서 지금 말하면 그게 버스킹이죠. 옛날로 치면은 버스킹 가수로서 유명했던 송창식. 그리고 기타에 있어서는 내가 전국 1인자다라고 항상 자부하다가 진짜 1인자가 되어버린 함춘호. 그리고 뭐 ROTC 직후에 그 운동권 사상에 이렇게 싹 접어들면서 직장을 잘 잡지 못하게 됐던 MBC에 살짝 발을 거치고 있었던 MC 보던 이상벽. 그리고 저는 너는 직업이 뭐니? 너 뭔데 맨날 우리 카페에 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 소설 씁니다. 백수네. 라고 말을 들었던 김홍신과 조정래. 그래서 조영남 시인이 어디, 조영남 저, 요즘은 좀 이렇게 아마 좀 인식이 되게 안 좋을 텐데 그분이 어디 가서 강연하는 걸 들었는데 야, 나는 김홍신하고 조정래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 거 꿈에도 몰랐어요.
무슨 기념관이 있더라고. 놀라겠더라 정말. 이렇게 말하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병욱 시인이 이게 뭐 시조 연구가입니다. 시조에 있어서 삼음보라고 하는 독특한 해석법이 뭐 사사조, 삼사조 이런 게 아니라 음보 개념을 가져오면서 트로트 가요도 시조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의 개나리 보찜의 보부상장단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대단히 제가 쓴 책이 그 가라오케 근현대사라고 하는 책이죠. 거기에서 제가 트로트 가요라고 하는 거를 트로트라고 부르지 않고 전통 가요로 부르게 되는 계기를 주신 분이 정병욱 교수입니다. 60세의 나이로 상당히 그 보시면은 아주 깡마르셨죠. 60세의 나이로 82년도에 안타깝게 저혈압으로 인해서 돌아가십니다. 건강 관리는 잘 못하셨습니다, 이분이. 예. 조금 더, 뭐, 22년이면은, 뭐, 92년 아니라 2002년까지 사셔도 80세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많이 오래 사실 수 있는데, 조금 더 건강 관리를 잘 하셨더라면은, 더 우리나라 그 국어 국문학계에 아주 그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실 분인데, 안타깝습니다. 윤동주와 정병욱은 이렇게 정말 참 서로 목숨을 걸고 윤동주의 예술을 사랑했던 그런 사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절대로 강처중이 안 하는 발문이면 윤동주가 다 뭐 산책 한번 하자 해도 언제든지 나가고 자기 몸이 아무리 아파도 나가고 돈이 있나 이래도 어떻게 돼? 다 자기 저 뭐야 안 할 말로 뭐 양복을 하나 이렇게 저당 잡히더라도 그 돈은 줘야 밤에 잠을 잔답니다. 자기 동년배에게. 그런데 딱 하나 절대로 윤동주가 용납하지 않는 게 있었으니 자기 시를 갖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방문을 딱 닫아걸고 대화를 안 한대요. 그런데 오직 하나, 모든 법칙에 예외는 있죠. 오직 한 명, 정병욱이 주장하는 거는 듣습니다. 듣습니다. 깨고치면 어떨까요? 이러면은 정형이 말하면 내가 듣는다고. 송몽규가 말해도 안 들어요. 근데 정병욱이 말하면 듣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가치를 딱 인정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31편의 이 시는 전부 다 뭐야? 자기하고 같이 쓴 시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목숨보다 중요한 시라고 징집돼 가는 상황에서 엄마한테 부탁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어떻게 돼? 니도 여기에 참여를 해서 그럼 다 이게 제구절도 요게 제구절이고 요게 제구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 내 구절이보다 내가 참여한 구절입니다. 동주 형이 이걸 이렇게 바꿔주었어요. 언젠가 이 시가 크게 빛을 발할 날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이 시를 지켜주세요. 그죠? 그리고 정병욱 교수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시조를 연구하면서 윤동주의 시를 항상 홍보했습니다.